2021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경제과장입니다. 2021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규모와 신청 자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160억 원으로 6만 개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보안 네트워크 솔루션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당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금 체납 기업, 유흥업종 기업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이며 신규 기업들의 비대면 업무 환경 전환 촉진 등을 고려해서 20년에 선정되었던 기업들은 21년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 기업과 여성 기업은 20년에 선정된 기업이라 할지라도 21년에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신청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 기업의 대표자나 또는 그 소속 직원이 신청하실 수 있고, 만약 실무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4대 보험사업장 그 가입자 명부를 통해서 신청 기업의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20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 비대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신속히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 기한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수요 기업의 전체 바우처 400만 원의 결제 기한이 기존에는 8개월이었는데 90일 이내로 단축되며 60일 이내에 한 번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해서 실제로 급하게 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 바우처 사용권을 조기에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바우처 한도 400만 원 내에서 한 개 공급 기업의 서비스 상품 결제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개 이상 공급 기업의 상품을 이용토록 해서 특정 서비스 분야로의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여러 공급 기업들의 판로 개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수요 기업이 보다 쉽게 공급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역, 이용 기간 등 표준 등록 양식을 적용하며 별도의 제한이 없었던 서비스 상품 이용 기간도 사후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2년으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과 점검 체계 강화 및 부정행위 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서비스 상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평가하는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서 실제로 수요 기업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해서 확인하는 등 성과 점검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급 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 기업과의 유착 문제, 부당 영업행위 등의 문제,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은 민관합동 점검반의 현장 조사 후에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는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하여 엄단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은 2월 16일부터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확산 지속에 대응해서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기업의 선별 지원 그리고 공급기업의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